안녕하세요, 단지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어머니가 헝가리를 하실 거예요. 오늘은 이게 뭘까요? 파키포디움 비스피너스입니다. 이게 저 발음이 좀 안 좋은데 요 표를 보여드릴게요. 자, 가격도 상당하죠. 얘가 좀 키우기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좀 매니아 분들이 많이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찾아보니까 저는 얘를 요거 시작하면서 처음 봤었는데 되게 좀 구름이 정말 특이하네요. 꽃도 정말 이뻐요. 제가 그 되게 꽃 이쁘게 핀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야생이라 이런 부분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 실생 이 비스피노슘이 많이 나와 있거든. 뭐 잎을 이렇게 줄기로 하나씩 된 애들도 싼 값에 나와 있고, 그리고 또 구근이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갈래로 뻗은 그런 아이들도 있어. 근데 그 실생은 그런 특징이 있고, 이 야생은 이렇게 구근이 한 덩어리로 이렇게 괴근처럼, 그리고 많이 묵어 있어. 이런 애들이 수입 들어온 거야. 이게 엄마가 여기 심을 때 한 달, 두 달 정도 됐을까? 그런데 뿌리가 없었어. 그래서 이 뿌리 상태가 없다는 것만 기억하고 뿌리가 밑에가 깊은지 얕은지 그게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엄마가 화분을 이거를 선택을 하긴 했는데 한번 일단 뽑아볼게. 오케이. 자, 뽑아본다. 어우, 뿌리가 안 났어 아직. 아직 안 났네, 뿌리가. 뿌리가 아직 안 났어. 그때 엄마가 칼슘제 발라갖고 이렇게 해놨거든. 근데 아직 뿌리는 안 났어. 빨리 나와야 할 텐데. 걱정 안 해도 돼. 맞아. 지들이 살 건데 나오지. 지금 이렇게 꽃이 피고 그런 거면은 이제 뿌리가 나올 확률이 좀 그래서 높죠. 어디다가 심을까 지금. 봐봐. 어, 예쁘다. 괜찮아? 응. 멋있지. 아, 얘는 딱 맞아 좋은데. 봐봐. 딱 맞아, 그지? 아, 아니야, 아니야. 뭔가? 그래, 얘가 낫겠다. 그래, 맞아. 저런 거에도 한번 근데 해야지. 얘도 끌리는데? 아이고, 뺀다. 비슷하긴 했잖아. 응? 이거 하나 더 있지 않아? 더 있어. 걔는 완전 롱브. 걔는 밑에 이 뿌리가 이만해. 아. 거기에 막 한 20cm 정도가 묻혀 있어, 지금. 아, 맞아. 이거는 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에서 이제 발견이 되는 아이들이고, 그리고 돌이 많은 그런 곳에서 자생을 한답니다. 자갈밭 같은데? 최대 이게 두께가 이 녀석이 한 20cm 정도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이가 1.2m까지 가. 근데 놀라운 건 요 코덱스 있잖아. 요 코덱스만 60cm가 자란답니다. 높이로.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자랄 것 같지도 않구만. 그렇게 자라는구나. 그치. 얘가 이렇게 성장이 빠른 아이는 아니니까. 약간, 요런 아이들은 이게 성장 빠른 게 없는 것 같아. 다육도 그렇잖아. 응. 응. 얘가 원래 활짝 폈었나? 그치? 그럼. 그리고 이 꽃이, 얘네들을 피긴 펴도 이 해가 안 나잖아. 그럼 그냥 이렇게 열다가 말어. 그런데 해가 나면 바싹 올라오지. 이게 얘네들이 되게 직광을 좋아하는 아이예요. 직광을 좀 봐야 이 꽃이 활짝 핀다고 합니다. 좀 이제 부분적인 이제 빛이나 이런 거 보면 꽃이 안 핀대요. 자, 이제 이거는 아프리카 식물 전용 토야. 아유, 그렇게 엄청 많이 들어가네. 이 정도는 들어가지. 어느 정도 흙에 있어야 애들도. 맞아. 이게 특이한 게 뭔지 알아? 뭐? 얘가 이 꽃이 지금 분홍색이잖아. 가끔, 종종, 하얀색 꽃이 핀다. 한 가지에서? 그거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얘네가 그러니까 하얀색 꽃도 있다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거는 약간 변이 같은 느낌인 거.
그래서 이게 꽃이 좀 연한 분홍색이 필 때가 있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더 연해지면 그게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예 하얀색으로 필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건 내가 사진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어. 나쁘진 않은데? 예쁘다니까. 아, 풀 좀 따로 맞겠다. 모자르나? 오. 그리고 얘는 2월에서 6월까지 꽃을 핍니다. 이제 봄에서 초여름까지 펴요. 얘는 영하에서도 잘 견디는 아이고, 그리고 더운 환경에서도 좀 잘 견디는 아이예요. 영하에서 견딘다고? 영하에서는 견디는데. 수분이 없을. 그렇지, 수분이 없고. 근데 굳이 또 영하에서 키울 필요는 없지. 그렇지, 그런 데서 비싼 아이를 왜 위험하게 키워.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셔야 돼? 그렇지, 그렇지. 아, 집에 근데 이런 거 딱 하나 있으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 근데 니 알아서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냅둬도 잘 커. 맞아. 식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약하지 않아. 그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약간 이 코덱스 식물, 아프리카 식물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여름에는 물을 많이 줄이고 이제 겨울엔 거의 단수를 해야 되는. 얘도 똑같습니다. 근데 얘는 꽃이 여름에도 이렇게 피니까 이제 슬슬 지지 않을까 싶어. 지금 꽃망울이 계속 나오고 있어. 왜 나오지? 그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고. 엄마 그리고 맨날 그랬잖아. 동영종 아이들이 잠잘 생각을 안 한다고. 아, 맞아. 저 미라블도. 쟤는 지금 자야 되는데. 자야 되는데 이 녀석들이 안 자. 안 자면 안 자게 될까, 뭐. 예. 올해는 이렇게 넘어간다 치고, 근데 내년에 얘네들 꽃 피고 그래야 될 때, 꽃도 안 피고 그러면 어떡해. 꽃이 펴야지. 아, 이게 원래 좀 잠을 자 줘야 꽃이 잘 피나? 그럼 잠을 자 줘야지 꽃이 피지. 잠 안 자고, 그냥 냅두면 잎만 있잖아. 꽃 안 피지. 꽃 안 피는 게 맞나? 안 피겠지? 생각해봐도? 모르겠네. 어디 화면 좀 보여줘. 나쁘지 않다. 예뻐 예뻐. 분 선택 잘한 것 같아. 난 너 때문에 맨날 나도 예뻐 예뻐 막 이런다. 올맞어. 예쁜데 뭐. 근데 이게 화면이 다 안 들어온다. 이거는 그냥 마사로 해줄 거야. 마사로 올릴 것 같아. 이게 아구리가 너무 커서 금사를 하면, 금사하면 이쁘겠지만 좀 안 어울릴 것 같아. 아, 이쁘다. 아프리카 식물은 정말 쉬워. 이게 근데 난 좀 더 경험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왜? 아, 이 분갈이 하는 게 쉽다고? 아, 맞아. 그건 맞아. 너도 다육도 해보고 해봤잖아. 다육보다 훨씬 쉬워. 그치? 뚝딱 되지? 진짜 뚝딱 돼. 그리고 너무 짧아, 영상 시간이. 아, 지금 충분해. 아니, 너무 길면 또 지루해. 맞아, 우린 너무 잡담이 많아서. 잡담도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어떻게 사무적인 얘기만 해. 그래, 그러면 잡담 한번 해보자. 그래. 엄마 완도 갔다 왔잖아. 응. 어땠어? 좋았지, 몰랐대. 뭘 물어보나 만하지. 너도 가고 싶다며. 아, 너무 가고 싶어. 그 휴가 때 글로 가. 넙도? 섭도? 넙도. 넙도. 그 완도군 넙돌이라고 해야 되나? 응. 네, 거기에 이제 저희가 좀 가는 곳이 있는데 이 얘기를 해드려도 되나? 어때? 원래 저희 어머니 유튜브를 보시고 어머니 팬이 되신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랑 어떻게 개인적으로 이제 연락을 어머니가 하게 되셨는데 지금 그분이랑 엄청 찐친 되셨어요. 동생이야. 아니, 동생인데 그렇다는 거지. 엑스 동생인데. 그리고 엄마는 엄마 딸을 엄마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동생도 없고 언니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좋지. 맞아. 어. 저도 이모도 그렇고. 어, 맞아. 저도 한번 갔거든요. 아, 이 이모가 그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리는데 음식을 진짜 기가 막히게 합니다. 거기 가면 사육당하고 와. 맞아. 진짜 하루 종일 먹어요, 저희 가면. 그리고 거기는 마트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마트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여기서 수행하고 오는 거예요. 그냥. 너무 좋더라고요. 있잖아, 비움 채움이라는 거 있지. 어. 거기 가면은 뭘 막 비워. 어, 그리고 머리를 깨끗하게 비워갖고 공허한 상태로 와. 그래, 맞아. 여기 오면은 또 머리에 채울 게 너무 많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비움 채움 딱 맞아. 거기 가면요, 힐링이야, 차도 힐링. 없어요. 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음이 없어요. 소리가 거기는 파도도 심지어 잔잔해요. 그러니까 이제 새소리 그리고 바닷소리 살짝 나고 거기 걸어다니면 아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요. 힐링이야. 어, 그러니까 도시에 힐링. 사는 사람들은 거기 사시는 분들은 그게 좋은 줄 몰라. 그치, 그치. 근데 어, 여기 살다가 도해지 살다가 가면은 너무 좋아. 맞아.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리고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고. 맞아, 맞아. 그게 힐링이지 뭐요? 너 엄마 홍천 산골 살 때 그러지 않았어? 거기는 아직도 생각나지. 근데 언제 가냐? 어릴 때 가서 조금 아쉬워. 좀 나이 들어서 갔으면. 그럼 엄마 도로 걸러 들어갈까? 아니 그건 아니지. 왜? 돈 벌어야지. 돈은 네가 벌어서 엄마를 부양을 해 놈아. 그건 나중에 내가 좀 더 커지고 좀 더 고수가 되고 그다음 가. 이제 네 어렸을 때는 어 엄마가 너를 키우는 거야. 근데 이제 엄마가 늙잖아. 그럼 네가 엄마를 키워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좀 은근 부담 주는 거 같은데. 그치? 자리 좀 잡히면. 아니야, 엄마는 엄마가 알아서 할 거야. 너 잘 살아. 엄마는 엄마가 알아서 할 거야. 아니, 내가 효도 해야지. 알겠어. 35년 동안 효도 못 했는데 더 해야지. 너는 그래도 아. 곰살 맞은 아들이야. 아, 예쁩니다. 열 달 안 부러운 아들이야, 넌. 엄마한테는 이쁜 새끼. 야, 이런 잡담을 좀 많이 했는데. 아, 그래서. 요렇게 봐도 이쁘고, 요렇게 그래. 봐도 이뻐, 그지? 아, 이게, 어, 이게 수영이 너무 이뻐, 진짜. 어, 엄마가 이거를 이제 물건을 다 해갖고, 계산도 다 하고, 테이블에 딱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시고 있는데, 저기에서 얘가 이렇게 멀리 이렇게 딱 비추는데, 어머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갖고 얘한테 홀려갖고 거기까지 갔어. 그랬더니 이런 애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수입 들어와갖고 그냥 그 밭에다가 푹푹 박아놓은 거야. 그래갖고 엄마가 얘하고 볼링핀처럼 생긴 애하고 두 개를 딱 뽑아왔잖아. 아 맞아 맞아. 얘 진짜 너무 난 너무 이뻤었어. 아 이거 화면으로도 되게 이쁘게 나온다. 진짜? 화면으로도 이쁘게. 아 실제로도 이뻐. 아 실제로 되게 이쁘지. 화면으로 이게 감아지네. 어느 정도. 아, 이쁘다. 조금 화분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이뻐. 딱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는 이제 식광 좋아하고, 그 다음에 물은 당연히 이제 여름, 겨울에만 조금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얘 물 좀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게 막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봄, 가을에 충분히 물을 많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잎이 얘가 지금 어 처음에 아 전화 왔네. 잠시만요. 어? 네, 아 전화가 와서 지금 전화 통화 하고 왔습니다. 이게 잎이 지금 얘는 짤뚱짤뚱하지. 어. 근데 어 이 실생은 잎이 이렇지 않아. 어, 한번 그래? 갔다가 보여드릴까? 저기 있는 거? 응. 내가 갈게.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찾아와봐. 어디 보자. 스톱! 어디 있어? 엄마가 와줘. 어디 있어? 아니, 내가 못 찾겠네. 이게 비스피노십이야. 어떤 거? 이게 아, 실생이야. 아, 맞네, 맞네. 아, 그러네. 잎이 완전히 틀리네. 이것도 야생이지? 이 지금 저 뒤에도 야생이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완전 잎이 틀리죠?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 얘는 더 멋있지 않아? 쟤는 귀엽고 얘는 멋있어. 얘도 멋있어. 수염이 진짜 예뻐. 그래서 조금만 이거... 더 깊게 했어도, 아, 근데 이거 엄청 길다고 했지. 아니요, 이만큼 내려와 있어, 얘. 그 얘를, 이 가지가 이렇게 굵어졌잖아. 그러니까 끝에 여기만 전지를 조금 조금씩 이렇게 잘라주고, 맞아. 그러면서 맞아. 이렇게 키운 것 같아. 이게 꽃이 지고 나면 여기에 뭐 분재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 얘네가 무슨 처리? 분재? 뭐 그러니까 분재식으로 잘라준다는 얘기야?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꽃 밑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얘가 떨구고 여기서 약간 모양이 안 이쁘게 이렇게 나오나 봐. 그래서 이거를 잘라줄 때 요 밑에를 잘라주나 보다. 그럼 꽃대 밑을 그지? 이거 봐, 지금 계속 꽃대 물고 있잖아. 왜 이래?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계속 핀다고 계속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잎이 한 개도 없었어. 근데 잎이 나오고 꽃이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잎하고 꽃하고 동시에 나오는 것 같아. 아, 그럴 수 있겠네. 얘는 보면 잎이 이렇게 이렇게 커. 못생겼다, 저거보다 이거 보니까. 근데 얘 구근을 꺼내잖아. 요 밑으로 비춰봐봐. 얘도 구근이 멋있어. 아, 요런 식으로 돼 있구나. 약간 인삼식으로. 그래. 얘 다리 꼬고 있는 애도 있고. 얘도 그러네. 그니까 이걸 파면 얘도 이 근상으로 나와 있는 이만큼의 뿌리가 이 속에 있어. 맞아. 얘네 특징이 좀 그렇긴 하더라고. 가자. 갑시다. 자, 이제 영상이 너무 기니까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파키포디움 비스키노슘을 이제 분갈이를 했어요. 말하기도 힘들어. 아, 어떤가? 이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직광에 두시면 얘는 꽃을 정말 잘 피는 아이예요. 그리고 물도 봄 가을에만 이제 좀 충분히 주시고 여름 겨울에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분갈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잘했네.